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플로리아를 커버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노래 리듬부터 살펴볼게요. 이 노래는 총 14마디고,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마디가 한 블락, 또 뒤에 세 마디가 한 블락, 그리고 두 마디, 총 8마디가 일단은 전반부고요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애드리브 칠때그 일단은 첫 박을 시구도 합니다. 천천히 잡아드릴게요. 13번 플랫입니다. 이 기타가 이게 3, 5, 7, 9, 10, 11, 12, 13번 여기요. 이게 15번, 13번, 13번. 예, 정확 초킹.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초보자 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예, 초킹 이렇게 치고 소리가 안 나게 하고 이거를 치고, 예, 연속해서 하면, 예, 오른손으로 뮤트를 좀잘 하셔야 돼요. 뮤트를 좀잘 하셔야 이게 좀, 요 부분에 살짝, 요면 가지고 살짝 내리고 뮤트하고, 안 되면, 예, 소리가 이렇게 나죠. 예. 12번, 10번, 그, HMP, 해머링 앤 풀링. 그 다음에, 다음에 4번 선 12, 또 3번 선이 패턴, 3번 선과 4번 선 왔다 갔다 하는 패턴 있지요. 이까지 세 마디예요. 그 다음 네 번째 마디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나와볼게요. 4번 선과 3번 선, 아우다 띠아두다. 기타는 때로는 리듬 치실 때그 보면 애드립 치실 때그 어떤 리듬이 계속 그냥 맞물려서 그냥 겹쳐서 넘어가게 됩니다. 따우다 띠아두다 따 4번 선과 3번 선, 4번 선 해머링, 그리고 3번 선, 또 3번 선 12번 10번 풀링 띠아두다, 그 다음에 12번 조킹, 예, 10번 끊어야 돼요. 그리고 음이 서로 안 겹치게 이렇게 겹치게 하지 마시고, 끊지도 마시고, 부드럽게 이어지게끔 꽉 잡고, 그 다음에 U and D and P, U up, and down and pulling 한 큐에, 예,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. 이게 잘 하셔야 되는 게 초킹일까 아니면은 이게 업 테크닉일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초킹은 여기서 그대로 띵, 이건 이거고요. 유 업앤 상태는 업된 상태. 여기서 내리죠. 그럼 업앤 다운 앤드 풀링. 예. 초킹 앱, 그리고 이렇게 총 6마디. 그리고 일곱 번째 마디 나겠습니다. 그 다음 이것도 땅. 이거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서로 음이 겹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. 이렇게 관절을 꺾어서 이거 치고 이렇게 들어요. 두 번째 마디, 두 번째 박,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은 여기서 우다루다, 네 번째 박은 예, 그 다음에 15번 초킹 앤 UND 초킹
초킹 초킹 UND 그리고 따라다다단 예, 그 다음 20분 올라갑니다. 20번, 20번, 20분 17번, 20분 17번. 그 다음, 예, 따랐다, 따랐다, 예. 보통, 딴따다단, 따다단, 따다단, 따다, 이게 있고요. 따따따따따따따, 이게 있죠. 이 보면은, 한, 둘, 셋, 넷, 한, 둘, 셋, 넷, 16분음표, 예. 이렇게 되면은, 붙임, 이게 8분음표, 16분, 16분. 따따따따따 앞에가 이제 또 그다음에 8분음표 16분음표 보면은 딴따다딴따다 되고 그다음에 또 가운데가 16분음표 양쪽 가운데가 8분음표 양쪽이 16분음표면은 따다따다따다따다 띵 그래서 20번 초킹 앤다운 그다음 17번 요게 그다음에 20번 17 띠띠띠 그다음에 띠딱 그 다음에 18분 15분 예, 그 평소에 기타리스트들 훈련된 대로 펜타톤 스케일 많이 쓰고 있죠. 예,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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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하여튼 여기서는 choking, choking and down, choking 또 up and down, 예, 또 H and P 많이 쓰이죠. 예. 빠른 부분 한번 더 천천히 해보아 드릴게요. 15, 15 U and D, H and P, 그 다음에 20번, 그 다음에 C and D, 18분 우리 그대로 옮겨가서 따다다다다다다따다두다다 그 다음에 다음 마디 띵띵다띠아두다다 또 그 다음 마디 띵띵띵따야두다 그리고 마지막 두 마디 블루스 스케일이죠. 그냥 그대로 따다다다다띠따다다다띠예 12번 플랫 초킹 하시고 10번, 13번, 10번, 13번, 12번, 그 다음에 10, 12, HMP, 그 다음에 10번, 12번, 10번, 12번, 그리고 올리고 한 번 더, 예, 이렇게 되는 거죠. 예, 처음부터 천천히 쳐봐드리겠습니다. 그건가?
이것도 뭐 약간 불규칙하게 리듬이 예, 되네요. 첫 박에는 이게 그냥 따따라 따라 따따따 두둥 들리기도 하고, 두 번째는 따따다 따따따 따따 이렇게 뭐안 들리기도 하고요. 예, D-7 코드로 해서 이렇게 갔다가 새끼손가락이 왔다리 갔다리, 8분 7분 갔다가 8분 갔다가 누르고 떼고, 두 번째 박, 세 번째 박은 8분음표, 8분음표, 네 번째 박도 이상입니다. 자, 도전하시고 즐거운 음악 하시기 바랍니다. 기초 연습곡으로는 상당히 좋은 연습곡이고, 펜타토닉 위주의 곡입니다. 예, 블루리아 같은 경우에는 치는 사람마다 버전이 다 다르고, 원곡 가수분들도 원곡 그러니까 팀도 대학 가요제 버전 다르고, 그리고 스튜디오 버전 다르고, 또 EBS 교육 방송에서 또 나온 상성 뭐그 방송에서 나온 또 최근에 또 공연에서도 애드립이 다르지만, 또 이거를 만약에 원곡을 또 키카필에서 치게 되면 도망가면 이상의 맛이 안 나거든요. 예, 그래서 차라리 정확한 박자로 또 거의 원곡과 흡사하게 애드립을 또 치게 되면 그래도 또 어느 정도는 분위기는 내길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곡은 참 어정쩡한 실력 가지고 그저 후루가기도 애매한 곡이고, 그래서 제가 오늘 의뢰를 받아서 한번 또 커버를 해봤습니다. 저도 연습이 그냥 그렇게 완벽하게 된건 아니지만,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